일단 외분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A점의 좌표가 A, 5942 그 다음에 B가 1,5982에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8에 4제곱근 27. 이건 앞으로 보냅시다. 2에 3승이니까 3 앞으로 가고, 4분의 1에 3승 앞으로 가고. 여기는 좀 적고 갈게요. 4제곱근의 27이 얘가 3의 4분의 3승이니까 4분의 3이 앞으로 로그 앞으로 쭉 나가고 밑에 분모에 3 가게 되면 4분의 1만 남죠. 4분의 1에 로그 2의 3 이렇게 좀 줄여서 적고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가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합시다. C의 좌표가 X,Y일 때 얘가 지금 2대 1의 외분점이라는 말이 얘가 2대 1이래요라는 말은 요만큼이랑 끼리 간격 다 같다는 소리죠. 결론은 이 점이랑 요 점의 중점이 얘다. 그래서 뭐 외분 공식 써도 되고 중점이다 생각을 하면 X 좌표는 2분의 X랑 A의 중점이 1이에요. 그러면 X 좌표는 2A-E-A 하면 되고 y랑 로그 4의 b랑 중점이 얘가 4분의 1의 로그 2의 3이에요. y는 넘어가면 2분의 1로 바뀌고 여기도 2분의 1 있죠. 합쳐서 생각하면 2분의 1 2분의 1의 로그 2의 3에서 빼기 얘가 넘어와서 2분의 1에 로그 2의 b 합치면 b가 밑으로 가면 되겠네. 2분의 3 그러면 좌표는 찾았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 외분하는 점이 2-a, 2분의 1에 로그 2의 b분의 3 얘가 y는 위에 있다니까 대입을 하면 되죠. 2분의 1에 로그 2의 b분의 3. 요것도 앞으로 보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3 빼기 x 자리에 대입하면 a 더하기 1 남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은 없애면 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는 게 낫겠죠? 요 b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보내고 역수로 보내면 3분의 b가 되고 a 더하기 1이 되고 이런 형태로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b는 3a 더하기 3이다. 첫 번째로는 이제 ab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B, 2의 N, A, 32. 2의 5승 합시다. 2의 5승에다가 B. 얘를 만족하게 되는 N. 이걸 만족하는 N의 합이 25다. 여기서 위에서 계속 로그 2가 나왔으니까 얘도 로그 1을 취해보고 싶긴 한데 얘가 좀 걸리죠. 요 로그 2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A 넘겨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분의 B 2의 N 아 여긴 등호가 있네요. 2의 5 A분의 B 이제는 로그 취하면 N만 나올 테니까 양변에 로그 1을 취하면 로그 2의 A분의 B N 여기가 5로 바뀌죠. 5 더하기 로그 2의 a분의 b.
얘가 이 친구랑 요 친구가 지금 값이 같은데 5만큼 더했을 때 들어가는 자연수는 어떤 값이라도 정확하게 5개만큼이니까 자연수 5개겠죠. 이게 뭐 설령 거듭제곱이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1이다. 그러면 n 여기 1 하면 6 이렇게 될 거고 1.5다. n 6.5다. 2, 3, 4, 5, 6, 2, 3, 4, 5, 6. 5개 들어있잖아요. 그 5개의 n인데, 예시니까요. 5개인데, 연속되는 5개의 값이 있는데, 연속되는 자연수입니다. n이. 이거 합이 25라 그러죠. 그럼 얘 중간께 5가 돼야 되고, 얘가 4가 되고, 3이 되고, 6이 되고, 7이 되는 경우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이 예시를 살짝 여기를 지워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더니 3에서 7까지라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3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2. 얼마 얼마 이렇게 되고 얘가 7. 얼마 얼마 이렇게 돼야지만 3에서 7까지가 가능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2. 얼마라고 지금 예시를 들은 얘가 아니라 뭐 대충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얘가 2가 되는 거는 괜찮죠? 2가 되면 2보다 큰 n 하니까 3, 되네.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2는 괜찮고, 로그 2에 a분의 b가 3은 안 돼요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요 시작되는 범위가. 그래야지만 얘가 뭐가 될 거냐, 그러면? 7은 되고 8은 안 돼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b의 관계, 범위를 또 찾아봅시다. 2 넘기면 4, 2의 제곱 4가 되고 a분의 b 8이 되고 요거 넘기면 4의 a 중간에 여기가 b 자리인데 b 대신에 얘 넣읍시다. 3a 플러스 3 8a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요거 넘기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되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에서는 넘기고 5a 5분의 3 맞나요? 5분의 3. 그런데 A가 그러면 1, 2, 3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봅시다. 최대값 물어보네요. A가 크면 B는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A 제일 큰거 고르면 되죠. 3일 때가 제일 크겠네.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A가 3 하면 제일 크고 그때 3 대입하면 B는 12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겠네. 최대값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합하면 12. 아, 15. 그래서 답은 15가 됩니다.